네, 모터레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GLC 시승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다양한 GLC, 그리고 GLC 쿠페를 타면서 이 페이스리프트 된 GLC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LC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제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대표하는 SUV가 됐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SUV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GLC가 처음 나왔을 때 시승하고 거의 많은 분들에게 GLC 꼭 사도 괜찮은 SUV다 라고 추천을 한 적이 많아요. 그만큼 예전에 GLK의 단점도 많이 보완을 했고 새로운 메르세데스 벤츠의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1세대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우아한 그래픽,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보여줄 수 있는 좀 아름다움, 여성스러움들이 좀 강조가 됐어요. 그래도 그런 우아한 느낌이 시대를 잘 맞아서 폭발적인 판매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은 어떻게 보면 GLE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헤드램프가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주행 등이 그전에는 C클래스처럼 일자로 쫙 이어져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헤드램프를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는 이 멀티빔 LED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델로는 LED 하이퍼포먼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옵션으로 마주오는 차를 이제 눈부시게 하지 않게 하는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릴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운 GLC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그래픽, 밖에 있는 이 루브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인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더뉴 GL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크롬을 많이 쓰면서 눈에 띄는 디자인, 눈에 띄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뒷모습의 레이아웃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 안쪽 그래픽이 바뀌면서 차세대 벤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벤츠 SUV 같은 경우는 이 약간 사각형 같은 그래픽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램프들을 사각형으로 만들면서 조금 더 이 차가 존재감이 있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들을 잘 살린 SUV 중에 하나고요. 이 부드러움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한 느낌, 그리고 알맹이가 꽉 찬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아래쪽 머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머플러인데 속을 좀 깊게 파놓다 보니까 진짜 머플러처럼 보여요. 자, 손을 넣어보고 하지 않는 이상은 멀리서 봤을 땐 진짜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디퓨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디퓨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인 새로운 디자인은 조금 더 도로 위에서 GLC라는 차의 존재감을 높여줄 수 있는 디자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아함, 이런 것들까지 놓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지금 옆에서 보이는 제가 이 차는 이제 쿠페 모델이고요. 쿠페 중에서도 AMG 포매틱 모델입니다. 쿠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옆모습도 다르지만 앞모습도 크게 다릅니다. 일단 옆에서 봤을 때 높낮이가 확실히 다르죠. 이 차 AMG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상고도 조금 더 낮고 높이를 조금 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그릴 디자인인데 AMG 모델 같은 경우는 파나메리카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격렬한 느낌,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AMG GT에서 파생된 디자인이 조금씩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개벽다구라고 하시는 이 아래쪽 범퍼도 더 넓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은 사실 이 AMG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츠 차량에도 거의 좀 변형을 주면서라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옆모습 같은 경우는 GLC나 GLC 쿠페 모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LC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날렵하게 좀 꺾여 있고 저 C필러 윈도우 라인도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좀 날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쿠페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쿠페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네, 63 모델은 뒤에서 봐도 특히 이 쿠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남다릅니다. 이게 완벽하게 힘이 쫙 모여졌다가 다시 분출되는 그런 듯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이런 리어 스포일러나
이 밑에 머플러 이런 것들이 강렬한 느낌을 굉장히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무광으로 처리된 이 외장 컬러도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이런 엠블럼 굳이 꼭 강조를 하죠. 그래서 GLC63S 모델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좀 신기하게 봤던 부분은 이 머플러는 사실 뭐 AMG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각 머플러는 AMG 상징이라 뭐 그렇게 신기하지 않지만 이쪽 디퓨저가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립 스포일러처럼 바닥에 뚫려 있어서 공기를 조금 더 빠르게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통은 디퓨저가 이렇게 날만 세워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날만 세워져 있는 것을 그 밑바닥에 이 판때기를 조금 더 대놨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 더 빠르게 흐를 수 있게끔 그리고 거침없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공기 역학적인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니르부르크링에서도 가장 빠른 SUV 랩타임 기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네, GLC 중에서 가장 강력한 GLC63S 모델을 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63 모델에는 메르세데스 AMG가 자랑하는 V8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 모델은 510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 최대 토크는 72.4kgm예요. 굉장히 첨단 기술이 집약됐다는 핫 인사이드 V 엔진을 쓰고 있고요. 네, 변속기는 9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S 모델을 AMG가 이제 내놓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자신들의 욕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GLC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진이나 변속기나 셰시나 이런 것들을 전부 AMG가 자체적으로 세팅을 많이 가져갔어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GLC에 이제 가변 댐퍼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도 그 댐퍼 안쪽에 공기 챔버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굉장히 좀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AMG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이 댐퍼 조절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로워요. 이쪽 바깥에 버튼들도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뭐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 스티어링 휠에도 여러 가지 버튼과 다이얼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확실히 이제 이게 편하다는 걸 스스로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9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 벤츠가 자체적으로 만든 변속기입니다. 예전에 디젤 엔진에 적용이 처음 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부드럽고 좀 여러 가지 양면성을 지닌 그런 변속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AMG 모델에는 변속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굉장히 강렬한 성능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손에 닿는 촉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AMG이기 때문에 일반 모델과는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감각도 일반적인 GLC와는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가변 조향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제어하는 것도 이거는 SUV 느낌이 아니에요. 지상고는 조금 높지만 그냥 여느 AMG 타는 느낌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아, 변속 엄청 빨라. 확실히 그 사운드적인 측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다운시프팅 할 때 주는 저항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잘 살려놨어요.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 조금 위쪽에 가 있어서 그게 좀 적응이 덜 될 뿐이지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앞바퀴에는 6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카본 세라믹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AMG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색이 일반적인 고성능 브레이크 그리고 카본 브레이크 시스템 가장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금색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죠. 정말 여러 가지 주행과 관련된 것들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볼 수 있고 지포스 이런 것도 확인하고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63S는 전 그냥 레이스 모드로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4륜 구동 모드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뒤 구동 배분 좌우까지도 해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뭐 메르세데스 AMG도 마찬가지고 이 가변 사륜 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와서는 이 사륜 구동 시스템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 전자식 시스템을 넣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출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고정형으로 구동을 배분했을 때, 구동을 이제 고정시켜놨을 때 코너나 순간적인 가속 이런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효율 이런 부분에도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AMG 모델을 맨 처음에 먼저 이런 식으로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을 넣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륜 구동 시스템들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 수동 모드는 일단 이 컬럼식 기어를 쓰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이 전혀 스포티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운데, 페달 시프트 같은 경우도 이 금속을 아연 처리를 했습니다. 아연 도금을 해놓은 상태라 느낌도 좋고 내구성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그냥 알칸타라와는 조금 차별화된 스티어링 휠이고요. 사실 예전에 그 AMG가 쓰는 알칸타라를 보면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땀 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만지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았는데, 지금 이 소재를 조금 개선한 스티어링 휠은 그런 부분은 아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AMG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몸에 딱 맞는, 몸을 잡아주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이 능력은 제가 최근에 탔었던 람보르기니 우루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고성능 모델을 더 세분화하는 게 트렌드이긴 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터보만 있는 게 아니라 터보 S도 있고, 뭐 조금 더 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GTS도 있고, 아우디 같은 경우도 뭐 S 모델이 있고 S 플러스 모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 같아요. BMW 같은 경우도 그냥 M이 있고 MCS 이런 모델들을 좀 꾸준히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더 달려볼래?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한 차를 원하니? 뭐 이런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좀 건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GLC 300 4MATIC 쿠페를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진 차고, 이제는 좀 다양한 편의 장비, 안전 장비까지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우토반에 왔으니까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스티어링 휠 조향 시스템을 써보면 이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 시스템이 끝납니다. 이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 차는 자, 일단 자신이 이제 스티어링 휠에 맞춰놓고 자, 제가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 바꿔주죠. 레인 체인지를 해주죠.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잘 되네. 이게 시속 80km에서 180km까지인가? 근데 그 정도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전부 ON을 시켜놓고 달리게 되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씩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깜빡이 켜면 보이시죠? 레인 체인지 투 더 라이트. 이 정도까지 됩니다. 차는 지금 2.0L 직렬 트윈스크롤 터보가 적용된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285마력의 힘을 냅니다. 이제 300 정도면은 조금 뭔가 풍족한 힘을 갖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속기가 상당히 돋보인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 베이스가 되는 이 9단 변속기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어떤 차를 타도 그 차의 개성을 살려주고, 지금까지 불만족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속기, 최고의 변속기 두 개 뽑으라면 PDK 변속기랑 벤츠 9단 변속기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모드를 보면 얘는 맨 아래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까지 됩니다. 여기 속도 무제한 구역이거든요. 아까 그 63 S 모델을 타서 그런가 큰 감흥은 없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9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9단 변속기를 여러 차종에서 경험해 봤지만 여러 차종마다 그 파워트레인 차의 성격에 맞게끔 조율을 굉장히 잘 해 놓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예전보다 이 디스트로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도 상당히 쉬워졌죠. 일단 이 친구에게 좀 많은 걸 맡겨두고 바뀐 실내 디자인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큰 변화 한 다섯 가지만 꼽아볼까요? 다섯 가지를 꼽으면 일단 스티어링 휠이 달라졌죠. 이 그래픽 자체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로 조금 더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테마가 있어요, 확실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선명해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소스도 좋아졌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이 부분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이제 터치가 됩니다. 아, 왜 그동안 고집해서 터치를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터치 쓴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뭔가 디스플레이를 터치한다는 개념이 상용화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서야 벤츠가 이런 터치 디스플레이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우, 가슴 아파. 왜 이제 썼니? 결국에 쓸 거면서. 터치가 상당히 잘 되고 이 안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포메이션, 엔진 이런 그래픽이나 매뉴얼도 그냥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지금 차의 각도 이런 것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별도의 버튼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쉽게 메뉴를 또 바꿀 수가 있죠. 그래픽이나 이런 처리한 것들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패드도 좀 변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쓰기 쉬운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꽤 괜찮게 패드가 변했고, 이 라운드어바웃 같은 데서도 뭐 세컨드, 두 번째 출입구로 나가세요, 세 번째로 나가세요, 이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돌다 보면 헷갈릴 때도 있고, 지금 이 화살표로 돌 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니? 이리로 나가. 그래서 깜빡이 켜고 나가면 되죠. 아! 21세기! 이거는 제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면은 진짜 벤츠 진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벤츠 내비게이션 정말 극악이었거든요. 막 산 타고 넘어가고 이 안내가 막 바다 막 강 위를 막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 예전에 진짜 벤츠 순정 내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 정도면 순정 쓸만해요. 그 모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이 실내 가죽 소재나 컬러 그리고 이런 모양을 낸 것들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이 쿠페 모델은 좀 멋을 강조한 자동차잖아요. 성능과 멋을 어느 정도 강조한 차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EQ 파워가 그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과 딱 붙어 있어요. 체인으로 벨트로 연결이 돼 있는데, 아, 이런 비탈길을 올라갈 때 보통은 엔진 회전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제 예상보다 엔진 회전수를 좀 덜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약간 부스트 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조금 더 밀어준다기보단 누군가 땡기는 느낌? 그런 살짝 미묘한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 48V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은 힘을 내진 않아요. 10kW 정도의 힘을 내는데 이런 사실 언덕에서는 그 힘이 좀 잘 느껴지는 편이에요. 벤츠가 요즘 물이 올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벤츠가 지금 물이 올랐어요. 벤츠의 시대입니다. 이런 옵션 하나하나가 소비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로 자리를 잡았어요. 잡았고 뭔가 고급스러운 좋은 차에 더 확실한 기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 프리미엄과 볼륨 브랜드의 차이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차이도 미묘해지고 있지만, 벤츠가 갖는 이름값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만드는 그런 여러가지 노력들, 개발들 이런 것들이 GAC에서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